21번 주소 주소 22번 이 오토바이는 760만 원입니다. 이 오토바이는 760만 원입니다. 23번 코트 코트 24번 밥을 먹다 밥을 먹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양말입니다. 양말입니다. 2. 신발입니다. 신발입니다. 3. 모자입니다. 모자입니다. 4. 장갑입니다. 장갑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입니다. 2.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입니다. 3. 볼링장입니다. 볼링장입니다. 4. 농구장입니다. 농구장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못을 박고 있습니다. 못을 박고 있습니다. 2. 못을 줍고 있습니다. 못을 줍고 있습니다. 3. 철사를 박고 있습니다. 철사를 박고 있습니다. 4. 철사를 줍고 있습니다. 철사를 줍고 있습니다. 28번 면도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면도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1. 한 권 있습니다. 한 권 있습니다. 2. 두 권 있습니다. 두 권 있습니다. 3.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습니다. 4.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29번
이불 가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불 가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식당 옆에 있습니다. 식당 옆에 있습니다. 2. 서점 위층에 있습니다. 서점 위층에 있습니다. 3. 커피숍 건너편에 있습니다. 커피숍 건너편에 있습니다. 4. 가구점과 같은 층에 있습니다. 가구점과 같은 층에 있습니다. 30번.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31번. 회사에서 보낸 중요한 이메일을 삭제해버렸어요. 어떡하죠? 회사에서 보낸 중요한 이메일을 삭제해버렸어요. 어떡하죠? 3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을 뭐라고 하지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을 뭐라고 하지요? 33번. 미안해요. 길이 너무 막혀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길이 너무 막혀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34번. 반장님, 죄송해요. 지금 지하철 아닌데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반장님, 죄송해요. 지금 지하철 아닌데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35번. 지금 계시는 곳에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계시는 곳에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36번. 내일 공장에 가려고 하는데 몇 시까지 갈까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세요. 내일 공장에 가려고 하는데 몇 시까지 갈까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세요. 37번. 어제 겨울에 입을 긴 코트를 샀어요. 모자도 샀어요? 아니요. 모자는
예쁜 게 없어서 안 샀어요. 어제 겨울에 입을 긴 코트를 샀어요. 모자도 샀어요? 아니요. 모자는 예쁜 게 없어서 안 샀어요. 38번 공장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고장이 났어요. 우선 옆 건물 화장실을 쓰세요. 언제쯤 고쳐줄까요? 너무 불편한데. 아까 수리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곧 고치러 올 거예요. 공장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고장이 났어요. 우선 옆 건물 화장실을 쓰세요. 언제쯤 고쳐줄까요? 너무 불편한데. 아까 수리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곧 고치러 올 거예요. 39번 오늘 페인트 작업을 처음 해봤지요? 어땠어요? 다른 일에 비해서 재미있고 쉬운 것 같아요. 페인트 작업은 냄새가 심한데 힘들지 않았어요? 네. 환풍기도 틀고 마스크도 쓰니까 괜찮았어요. 오늘 페인트 작업을 처음 해봤지요? 어땠어요? 다른 일에 비해서 재미있고 쉬운 것 같아요. 페인트 작업은 냄새가 심한데 힘들지 않았어요? 네. 환풍기도 틀고 마스크도 쓰니까 괜찮았어요. 40번 강수미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강 선생님, 저 김영진입니다. 오늘 공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수미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강 선생님, 저 김영진입니다. 오늘 공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